자, 숨 쉬어! 어? 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미있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회사원분들이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원티드를 소개해드릴 박플립이라고 합니다. 아, 자, 이거 일단은 써보고 오실래요? 플립? 플립님도 운동해야 하네요. 못해요. 해보세요. 이거를요? 오늘 얘기 못 들었어요? 풀업 이거 하나 하시면 바로 퇴근. 퇴근 걸고 풀업 하나에 도전합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가자! 가자! 안 되겠어요. 자, 가자. 보이는 이곳들이 다 회의실. 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재택근무 중이어서 전체 다 출근을 안 하고 일부 소수 인원만 나와서 출근하고 있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공간인데 약간 프라이빗하게 일할 수 있어요. 우리 플립 씨는 운동 얼마나 했어요? 1, 2년 정도 필라테스 했어요. 필라테스 근력 운동인데? 안 되겠어요. 여기는 저희 책 놓고 읽고 싶은 책 이제 회사에다가 요청하면 사주시거든요. 제가 제일 감명 있게 입은 책이 뭐예요? 그거 책? 전 나루토만 봐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직함을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성함으로 이제 송현님 이러시면 마랑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 이사님이 아니라 사실 송현님이어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가 직장인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서비스인데 네. 그 행복에는 또 건강도 들어가잖아요. 직장인들의 건강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저희 그 회사의 직원들의 이제 건강도 좀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회사원분들 하기 전에 직원들 하기 전에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자,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주용님께서 하나 둘 자, 좀 더 내려와야 돼요. 셋 좋아요. 넷 자, 숨 쉬어. 좋아요. 자, 하나만 더 당겨 아깝게 여섯 개. 아! 됐습니까? 야! 편집해 주세요. 뭐 주실 수 있어요? 직장인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휴가? 나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랑입니다. 디즈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는 마케터 임경택입니다.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괴랄하게 생기긴 했어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휴가 좋아하세요? 없어서 못 가죠. 아, 없어서 못 간다. 운동 얼마나 하셨다고? 얼마나 하셨죠? 안 했어요. 아, 안 했다. 그러면 뒤집어 일어나죠. 하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으니까. 아. 풀업 10개 도전. 집에서 쉬자! 하나, 둘, 셋, 넷. 아선 아! 한 약속 하나만 하죠. 새해잖아요. 회사 원 대표로서 네. 2021년에는 이거 프롬 10개 도전 갑시다. 아, 하겠습니다. 진짜 약속? 네. 약속해줘. 네.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해서 누가 잘할지 안 할지 잘 아는데 아, 제 느낌 살짝 와요. 여기 뭐가 묻으셨는데 여기 힘을 주시네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서버 팀이라서 서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을 좀 하셨기 때문에 본인은 약간 최대 가동 범위에서는 80%는 유지해야 된다. 아, 제가 충돌 증후군이 있어서 풀 가동 범위가 안 나와요. 하나, 둘, 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20개 하면 휴가 이틀, 열넷, 열다섯, 16, 17, 18, 19, 요! 요! 휴가 이틀. 그럼 이제 내년에. 꼭 내년에 하루 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20개! 네.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배가 좀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쵸? 아, 근데 한 번만 더. 한 번 더죠? 아, 예, 한 번 해야 해. 플립, 재도전. 가자! 일하러 가. 수고하셨습니다. 안 될 사람은 안 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랑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서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뭔가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나? 어디가 좀 아프거나 뭐 그런 좀 불편한 게 있나요? 승모근 쪽이 계속 두꺼워지고. 아, 저처럼 이제 으쓱해 보세요. 근데 이게 으쓱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건 어깨만 올린 거야. 승모근만 수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날개뼈가 있어요. 이게 안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이 날개뼈를 위로 올릴 거예요. 뒤에 있는 날개뼈를 더 위로 올리겠다, 벌어지게 위로 올리겠다 하시면 돼요. 더 더 올려. 날아오르세요.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날개뼈를 올리세요. 5, 4, 3, 2, 1. 자, 풀으세요. 자, 근데 이 내가 봤을 때 이런 운동보다는 솔직히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제일 좋죠. 그렇죠, 제일 좋잖아요. 뒤에서 특히 겨울에는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그렇죠? 좋아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저 이제 드라마나. 드라마 좋아하세요? 아, 나의 아저씨 봤어요? 아니요. 혹시 운동 경력이 얼마큼 되세요? 제가 대학을 체대로 들어가. 아, 제대로 찾았다. 입학만 하고. 어쨌든 입학을. 네네. 졸업할 땐 다른 과로 나왔습니다. 야, 딱 하나만 하면. 네.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집에 와서 그 드라마 보시면 됩니다. 아, 나의 아저씨. 아, 나의 아저씨. 보죠. 오케이, 갑시다. 가자. 오, 오, 오.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거의 다 했는데? 내가 턱까지만 지나가면 내가 했다고 해줄게요. 아,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지금 되었으면 도전 외치고 해주세요. 도전. 자, 해봅시다. 자, 당겨, 당겨, 당겨. 자, 아쉬워라. 안녕하세요. So you're like a programmer? Yeah. I see, I see. 오, 머스큘러인데? 아니, you only need to do just 10 reps. 10 reps, you go home. 아, 저, 자, 오케이. 자, 지금, 괜찮아. 안 들어, 괜찮아. 안녕하세요. 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제가 있는 팀은 채용 사업팀이고. 아, 저희가 채용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것도 시킬 수 있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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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아니에요. 아니,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좀 어떻게 좀 알고 계시나 이제 좀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그거만 여기 네, 이렇게 프로파로 오신 거. 어, 맞아요. 변명 같으면 손목이 안 좋아요. 아, 네. 아, 손목 안 좋아요? 네, 얼마 전에 다쳐가지고. 어, 어떻게 다쳤어요? 기타 치다가. 아, 기타를 막 이렇게 쳐야 되죠? 너무 손목을 꺾어가지고. 손목을 꺾어서 치는 스타일이구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왜냐면 아, 이 진통소염제를 그 처방해줘요. 네네. 염증은 소염제로 일단 잡고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통증 없을 정도의 스트레칭을 좀 먼저 해주셔야 돼요. 네. 이 손가락이 다치거나 손목이 다치면 이쪽 부위가 아니고 근육을 스트레칭을 해주고 강화를 시켜줘야 돼요. 이 아래쪽 전완근이 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 반대로도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반대로 할게요. 또 하나, 둘, 시원하죠? 넷, 다섯. 가벼운 뭐 악력기라든지 사셔가지고 이 전완근, 이 근육을 발달시켜줘야 오래 갈 수 있다. 카메라에 도전 한번 외치시고 하시면 아, 됩니다. 네. 자, 할 수 있어요, 민영이. 도전. 도전. 오케이. 도전 되나요? 네,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간다. 오, 오! 야! 야! 아, 어때요, 지금? 좋아요. 심정이요? 아, 너무 기뻐요. 네, 죄송한데 저기 좀 이쪽 아, 이쪽 부분이 약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한글 좀 쓰세요. 한글로 쓸까요? 한글로 좀. 아, 일 방해하려는 거 아니고요. 네. 무슨 일하고 계셨죠? 웹 페이지를 개발하는. 네. 이런 이 뭐 보조식품들이. 아, 비타민 C입니다. 아, 비타민 C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아니, 루테인. 아, 루테인이라는데 좀 몸에 좋은 건 다 드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네, 맞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운동을 하고 계세요? 아, 운동 안 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팔창을 좀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의 일이 더 중요한 건 맞아요. 10개 그냥 오늘 있는 힘 없는 힘 다 쪄내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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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전! 자, 하나, 좋아, 둘, 셋, 두 아이를 생각해서 비자금 현상! 남문아! 미라! 다섯 개나 하셨어요. 경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지금 몸 어때요? 아, 지금 펌핑이 됐어요. 그죠, 펌핑이 됐어요. 어디 풀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경과 보시고 풀업하세요. 풀업하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셨어요? 마케팅 팀이어서 메일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스팟 메일 보내는구나. 사실 이제 제가 마케팅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프로포세요 이거를 좀 마케팅 좀 하고 싶은데.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아, 많이 찾아다니 이렇게? 네. 마케팅 무슨 날로 먹는 거예요? 완전 가동 범위로?
10개 하도 팔겠습니다. 하나, 오. 오! 병무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병무야! 병무야! 윤병로! 윤병로! 이제 휴가를 받을 텐데 심정 어떠세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죄송한데요. 네. 풀린 일 안 하세요? 낙하산이세요? 어떻게 이렇게 일하고 있었어요? 아, 일하고 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서 아, 네. 또 미안하기도 좀 하거든요. 오늘 원티드 회사원분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세 분이나 나오셨어요. 3명이 나왔던데. 네. 축하하고 싶은데 좀 미안한 기분도 들어가지고 어쨌든 근데 결과는 결과니까요. 그쵸? 승부해야 되니까. 건강의 중요성을 이 풀업을 하면서 직원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서 네. 체력이 또 실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건강에 지시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네. 생각합니다. 소정의 그 휴가비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네, 원티드는 직장인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플랫폼이거든요. 올해 모든 직장인들의 성장과 행복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